문제 1, DB 구축.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고객 정보 테이블 디자인하는 문제입니다. 고객 정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회원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성별 필드는 남 또는 여 위에. 값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네? 남 또는 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 필드는 생년월일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어야 된다. 필수 속성을 예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필드에 대해서 중복 가능한 색인 인덱스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중복 가능. 그 다음에 전자우편 필드는 해당 주소로 링크되도록 데이터 형식, 링크는 하이퍼링크 선택해주면 되겠죠. 얘는 닫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list.xlsx 파일에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부 데이터에 가서 여기 보면 가져오기 및 연결이 있고요. xlsx는 엑셀 파일이죠. 여기에서 대상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리스트 파일을 선택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 되겠죠. 문제에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 테이블을 선택해 주고요. 회원 목록 시트를 대상으로 하라. 채팅에 열 머리글이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고객 리스트로 해라. 자, 이런 형식으로 연결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서 관계 창을 이렇게 열도록 하고요. 필요한 테이블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 도수와 고객 정보,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도서 상세. 렌탈 도서가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렌탈 도서 테이블의 회원 번호 필드는 고객 정보 테이블의 회원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어쩌고저쩌고. 자, 관계되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고객 정보 테이블의 회원 번호가 변경이 되면 렌탈 도서 테이블의 회원 번호가 변경이 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나머지 지시사항은 도서 상세 테이블과의 관계네요.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렌탈 도서 테이블의 이책 번호 필드는 도서 상세 테이블의 책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얘는 지시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도서 상세 테이블의 한 레코드가 삭제가 되면 이와 연관된 레코드, 관련 레코드가 모두 삭제되도록. 이렇게 관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큰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도서 DB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속성 시트 열어놓고 본문에서 텍스트 상자의 글꼴을 굴림으로 본문에서 이게 텍스트 상자죠. 이것의 글꼴을 굴림으로 해라. 글꼴을 굴림.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얘가 이제 글꼴이 굴림, 굴림. 자, 다 굴림이 되었죠. 그 다음에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자, 이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해라. 폼 선택키, 폼 자체에 대한 속성이니까 이 폼의 폼 선택키를 선택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내리다 보면요. 이게 삭제 가능. 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지금 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아니요로 바꿔야지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책 번호, TXT 뺀 부분, 책 번호, 제목, 작가, 장르, 대여 금액, 이게 바운드 되는 부분이죠. 자, 책 번호, 제목은 제목, 작가는 작가, 장르는 장르, 그 다음에 대여 금액은 대여 금액. 이렇게 바운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폼의 레코드 선택키, 폼에 대한 것인가? 역시 폼 선택키 선택해주고, 레코드 선택키? 아니요.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으니까, 탐색 단추도 아니요. 구분선도 아니요. 그 다음에 TXT 작업 일자 컨트롤을, TXT 작업 일자? 예. 네. 컨트롤을 화면과 같은 형식에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도록. 자, 뒤쪽에 그림을 보니까 뭐 전형적인 날짜 데이터 형식이고요. 그래서 컨트롤 원본을 날짜만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이런 형태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 2번의 1번 해결이 되었고, 문제, 2번의 2번이죠. 같은 폼이니까 여기서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죠. 도서 DB 폼, 같은 폼이고요. 여기 폼 바닥글, 화면과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를 자동으로 생성하시오라고 했고요. 자, 지금 여기 처음 단추만 있고요. 그 뒤쪽에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면 이전, 다음, 닫기 이런 단추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자동 생성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마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두고요. 여기 보면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죠. 레코드 탐색에 관련된 것이고 이전 레코드로 이동하도록 해라. 이렇게 작업 지시사항을 다 주었죠. 다음 해주고요. 텍스트는 이전 이렇게 해줘라라고 했습니다. 다음 눌러주고요. 이것은 CMD 이전 이렇게 컨트롤의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원리로요. 아, 역시 레코드 탐색이고 이번에는 다음 레코드로 이동을 선택해주고요. 텍스트, 다음, CMD, 다음. 이렇게 마침해 주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 단추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폼 작업에서 폼 닫기로 하라고 했죠. 닫기. 이렇게 해 주고요. CMD, 닫기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렬하는 것은 정렬해 보면 크기 공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뭐 맞춤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은 크기로 맞춰 주면 되겠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맞춰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같은 DB 폼 TXT 장르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수행하시오. TXT 장르의 값을 입력할 때 기존의 레코드에 입력된 장르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 이렇게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해주고요. 행 원본의 유형을 테이블 쿼리로 지정하고 도서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행 원본을 설정하시오. 도서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행 원본을 설정하시오. 장르에서 선택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뭐그 별다른 작업할 필요 없이 이 장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콤보 상세에 표시되는 장르는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자, 이 상태에서 정리해서 우리가 폼 보기로 보게 되면
중복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게 해라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group by 같은 것끼리 묶어줘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고유 값을 얘로 해도 되겠네요. group by로 같은 것을 묶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나타나게 됐죠. 같은 것을 묶어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다음 화면을 참조해서 C 리포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디자인 보기로 보고요.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 위쪽으로, 본문이 얘네요. 실수하면 안 되겠고요. 이 모든 컨트롤이 위쪽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자, 그러면 여기 정렬에서 아까 작업했던 것처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다른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회원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지금 하나는 있는데 얘를 내림차순이 아니고 오름차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하나 더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 대여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본문의 txt 순번 얘죠. 컨트롤에는 해당 회원의 내역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일련 번호가 차례로 표시가 되도록 해라. 자, 여기 txt 순번 컨트롤. 이건 우리 항상 하던 것이니까 는 1하고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해주면 되죠. 지금 이 회원 번호로 그룹핑 기준이 그룹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했고요. 네 번째죠. 페이지 머리글 여기죠. 레이블 컨트롤을 만들고, 레이블 컨트롤을 이렇게 만들고요. 고객 그룹별 출력 이렇게 제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둔 상태. 이 컨트롤의 이름은 LBL 제목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글꼴 크기를 20pt. 그 다음에 글꼴의 두께는 굵게 되어 있고요. 글꼴은 기울임꼴로 하라고 했으니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색을 파랑색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을 하자면 RGB 값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RGB 이렇게 하면 이것도 파란색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파란색을 직접 선택을 해줘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것이 맞겠네요. 여기 왜냐하면 RGB 값이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TX 페이지 컨트롤을 만들어서 TXT 페이지가 여기쯤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지워버리고 이것에 이제 컨트롤 원본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전체 페이지가 3이고, 현재 페이지가 1일 때 1 띄우고, 슬러시 띄우고, 3.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 슬러시 전체 페이지죠. 현재 페이지, 슬러시 전체 페이지. 자,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부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공백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렌탈 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두 번째 지시사항이죠. 이 폼의 본문 영역에 이 부분이죠. 본문 영역에 자, 이렇게 하이 폼을 집어넣어 주고요. 기존 폼 중에서 세부 정보 폼을 책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세부 정보로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lList 폼에서 목록 출력 단추를 누르면 목록 출력 단추를 얘를 누르면 클릭 이벤트죠. 다음과 같이 작동하도록 프로시저. 클릭이니까 이벤트 프로시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목록 출력을 클릭할 때 do 커맨드에 open report 하면 되죠. open report. 이 레포트 이름은 C 리포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는 액뷰 프리뷰고요. 필터는 없고요. 이 웨어 컨디션 조건절이 조회식이 들어가죠. 해당 회원에 대한 대여 정보. TX 회원 번호. 그러니까 회원 번호 필드와 txt 회원 번호 필드가 같은지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회원 번호 필드와 txt 회원 번호 필드가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처리하는 이유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 4번. 자, 처리 기능 구현 부분이고요. 얘를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특정 작가 책 정보를 알려주는 매개 변수 쿼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서 작성을 해라.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서 전체 대여 DB 쿼리를 이용해라. 문제에 있는 것처럼 책 번호 그 다음에 작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제목이죠? 제목, 장르, 대여 금액, 그 다음에 대여 횟수는 없으니까, 대여 횟수는, 대여 횟수가 표시되도록 해라. 자, 대여 횟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그룹 바이 요약을 해주면 되니까 이 제목으로 하도록 하죠. 제목으로 요약을 해주고 이것을 개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보일 때 대여 횟수로 보이도록 alias를 해주고, 작가 명을 입력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매개 변수를 지정해줬기 때문에 이 작가 부분의 조건에 큰 괄호 속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작가로 검색할 것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행시켜 보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고 이 쿼리의 이름은 wlis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별, 장르별 대여 횟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탭 쿼리 이런 것도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주면 편리합니다. 전체 대여 DB 쿼리를 이용해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쿼리의 유형을 크로스탭 쿼리로 미리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지금 그 이름과 총 대여수, 개수, 아까 그책 제목에 대한 개수를 구한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이 많이 해보면 이제 알죠. 행 제목이고, 그 다음에 만화소설 수필, 수험 시이 부분은 장르에 해당하는 열 제목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는 뭐 값이겠죠. 개수에 해당하는 값이겠고요. 그러면, 이름과, 여기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제목. 얘는 그, 개수로 이제 열 제목 나타낼 부분이니까. 실제로 얘가 총 대여 수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개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로스탭에서 이 부분이 행머리끌, 행머리끌.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에 해당하는 부분도 역시 이 제목의 개수에 대해서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르 부분이 열 머리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해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는 것과 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하고 이 쿼리의 이름은 전체 대여, 에? 뭐야? 크로스 탭 대여 횟수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List 폼에 자, lList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자, 여기에서 txt 미납 도서수 예죠. 네, 이 컨트롤을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서 설정을 해라. 반납하지 않은 도서의 개수를 계산해서 표시를 해라. 렌탈 도서 테이블에서, 렌탈 도서 테이블에서 반납 여부가 0인 레코드 수를 계산해서, 계산해서 표시를 해라. 이 체크 상자, 체크박스로 되어 있죠. 체크했으면 1이고,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이고, 체크하지 않았으면 0이니까. 이런 애들을 구하라는 얘기죠. 반납 여부가 0인 레코드의 수를 계산해서 표시를 해라. dcount 함수를 이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뭘 이용해라 라고 다 나왔기 때문에 컨트롤 1번에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카운트가 아니고 dcount는 조건이 들어간 카운트죠. 도메인 짓기 함수는 인수를 3개 가진다. 자, 가운데가 테이블이죠. 여기서 사용할 테이블은 문제에서 지시한 것처럼 렌탈 도서 테이블을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괄호 할 필요 없고요. 렌탈 도서 테이블에서 그 필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전체 필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혹시 비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반납 여부가 0인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반납 여부라는 필드의 값이 0인 경우에 대해서 개수를 구해줘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본보기로 보게 되면 총 미납 도서수 부분에 에러가 나오네요. 자, 뭐가 잘못일까요? 여기 오타네요. 렌탈 도서네요. 렌탈 아이로 했군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까 뭐 어이로 렌탈 도서를 입력한 부분은 없었죠? 네. 자,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